후식 짜장면입니다. 울어? 우와. 김기훈이 내 밥 동생인가? 기훈아! 기훈아! 하나, 둘, 셋. 오늘은 우리가 진짜의 된장짜장을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민턴 정재훈입니다. 허우빈입니다. 오늘은 정민턴과 허민턴이 먹방 찍는 날인데요. 오늘 첫 번째 먹방인 만큼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진짜의 된장짜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용기에 담긴 이 짜장이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는 진짜의 된장짜장입니다. 자, 이렇게 냉동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손님들에게 간짜장을 내어주실 때 쓰이는 짜장입니다. 이 용기는 뜨거운 음식도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게 특별히 제작된 용기고요. 짜장을 후라이팬에 볶아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먹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아, 더러워! 뚜껑을 닫은 채로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약 3분 30초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허민턴 계란, 정민턴 계란. 정민턴 알이 더 크네요. 3분 30초가 다 되어서 진짜의 된장짜장을 짜장밥으로 이제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동이 됐습니다. 이 용기 하나로 햇반 3개 정도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식 한 숟가락씩 이렇게. 간짜장에 들어가는 소스이기 때문에 간이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통째로 부어서 햇반에 비벼 드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제 한 숟가락씩 기호에 따라서 간을 맞춰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계란 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짜장을 두 숟가락만 비볐는데 벌써 거의 다 비벼질 정도로 지금 양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빠질 수 없죠. 아까 구웠던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턴 계란. 보시면 지금 노른자가 지금 흘러내립니다. 지금 허민턴 알, 허 알. 알지. 자, 이렇게 계란과 짜장을 같이 비벼서 허민턴님 한번 드셔보시죠. 와. 우십니까? 울어? 우와. 리액션 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맛이. 와. 저희 어머니 짜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다른 중국집에 있는 짜장하고는 다른 게 된장을 넣어서 만든 짜장이기 때문에 맛도 고소하게 나고요. 또 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애기들이 좋아서 찾습니다. 엄마들한테 냉동실 열어보고 엄마 진짜의 된장짜장 있냐고. 그럼 엄마들이 진짜의 된장짜장 다 떨어지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럼 제가 또 택배로 보내드리고 정말로 그런 고정 고객님들이 많이 늘 정도로 맛있는 와 맛있네요. 짠.
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지금 저는 두 숟가락으로 지금 비빈 거거든요. 초점만나. 와우. 짜장 부족한 것 같은데.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와. 오늘 점심 때도 짜장 먹었다고. 점심에도 짜장 먹.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중독성 있어? 어제는 삼시세끼 먹었어요. 와. 제가 이 이제 먹방 영상을 밤늦게 업로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기 전에 엄청 배고프신 시간이에요, 맞죠?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진짜의 된장짜장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물치세요. 야채와 고기가 진짜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듬뿍. 자취생들한테 필수. 필수. 샵 사장님, 샵에 쟁여놓고 드시기 최고. 손님들 올 때마다 뭐 배달 음식 시키고 이러면은 적어도 2-3만원씩 깨지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의 된장짜장 한번 딱 시켜놓고 손님들 계속 놀러 오라고. 네, 부담 없습니다. 진짜의 된장. 가성비가. 근데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요리를 못해요. 그러면 시키면 되나? 최고지. 신혼부부님들 집들이 하실 때 요새는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문 조금만 하시고 진짜 된장짜장을 밥이랑 같이 손님들한테 줘보세요. 손님들 그냥 딴 거 안 먹습니다. 탕수육, 뭐 회, 튀김, 피자 안 먹습니다. 족발은? 족발이랑 족발에 살짝 배고픈 분들은 이거 밥을 먹지. 한국 사람 밥 피면 아닙니까? 덕. 김기훈이 내 밥 동생인가? 형 뭐야, 동생이야. 형 달서구 후배잖아요. 기훈아. 위험 발언 안 됩니다. 기훈아. 얼굴이 왜 빨개지지? 형 영상에 댓글 달면 짜장 보내줄게. 김기훈, 재수씨, 킹가현님, 이거 보시고 연락주세요. 위험 발언 죄송합니다. 덕. 배불러. 둘 다 한 그릇 쭉딱 했습니다. 빵. 뚝배기! 한 그릇씩 뚝딱 하고도 짜장이 이 정도 남았어요. 햇반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약 4,000원 정도 합니다. 9인분입니다. 9인분. 남은 짜장을 이용해서 짜장면을 만들어 볼게요.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너니? 우리가 이미 지금 밥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안 하고 요 한 주먹? 한 주먹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 2, 1, 번지! 짜자잔! 한 그릇에 또 짜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남은 짜장으로 만든 후식 짜장면입니다. 후식 짜장면입니다. 와, 그냥 진짜 짜장면 먹는 듯한
이게 중국집에서 만든 간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으로 볶아 먹으면 짜장이랑 간짜장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그냥 면 말고 이거 국수 괜찮네. 마무리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 땀 처리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환타까지 오늘 먹방을 도와준 우리 허민천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상 진짜의 된장짜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웃음) 3분에서 3분 비비 발랐죠? 손가락. 와, 깜짝 진짜. 죄송합니다. 빨리. 부담 없습니다. 진짜 그냥 가성비가 노래 한번 부를까? 가성비가 나는 뭐 했다고? 형이 말하면 나는 진짜에서 진짜 된장짜장.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가 진짜의 된장짜장 먹는 날 이렇게 하는 말이야. 오늘은 우리가 진짜의 된장짜장 먹는 날. 하나 둘 셋. 오늘은 우리가 진짜의 된장짜장을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히